우린 또 푸터에서 저작권 표시하는 걸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저작권 표시를 이렇게 앰퍼센드 쓰고 미리 정해져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카피면 카피라고 쓰시면 이렇게 요런 동그라미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또는 아스키 번호를 직접 적으셔도 이렇게 그거에 해당되는 글자가 표시가 돼요. 특수기호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문장이니까 먼저 P라고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홈페이지, 여러분들만의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과 글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창작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암묵적으로 보호받고 싶으면 반드시 하단에다가 이런 문구를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자, 근데 이제 아까 그 동그라미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시작 버튼에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면 쭉 내려다 보면 시스템 도구에 가보면 문자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자표를 클릭해갖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죠. 여기서 지금 폰트가 에어리얼 폰트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특수기호는 어디서 찾냐면 맨 밑에 내려보세요. 맨 밑에 내려보면 윈딩스라고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예, 윈딩스에 가보면 특수기호들이 쭉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는데 없네. 네, 없네요. 자, 그러면 그냥 다시 폰트로 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즐겨 사용하는 폰트를 하나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니까 영어는 에어리얼이나 큐리얼 뭐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까 에어리얼 다시 선택할게요. 에어리얼 선택하시면 여기 C 하나 있죠, 여기. 네, 요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를 복사 하셔갖고 다시 여기로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C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한 게 아까 그 홈페이지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냐면 모든 HTML은 그다 이게 유니버설 코드라 그래서 한국어로 만든 것도 있고 또 아랍 쪽에서는 아랍어로도 만들고 이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만들잖아요. 근데 제각각 이렇게 특수기호를 막 쓰다 보면 이게 뭔지 웹 검색 로봇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 특수기호들은.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COPY라고 쓰시고 앰퍼센트 딱 치는 순간 벌써 뜨죠. 여기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이 쭉 있어요.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특수기호 쓰고 싶은 것들 이게 지금 드리머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피 아까 카피라고 쓰시고 세미콜론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아랍권에서 쓰는 언어든 뭐 우리나라 말이든 일본어든 관계없이 웹 검색 로봇이 아 이거는 이렇게 생긴 기호구나를 금방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표준으로 쓸땐 이렇게 특수기호는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좀 적혀 있듯이 저작권 표기할 때는 이렇게 카피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앰퍼센드를 딱 찍는 순간 여기다가 앰퍼센드 딱 찍는 순간 이렇게 특수기호들이 쭉 표시가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찾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해야 될 텍스트는 strong
그 다음에 또 EM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EM이나 스트롱을 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니까. 자, 여기다가 해서 P 쓰시고요. 자, 강조된 문자와 강렬한 문자.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적으시고, 앞에 거는 strong. 그래서 강조에다가 strong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렬은 아까 우리 배웠던 EM. 자, 이렇게 적으시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강조는 이렇게 볼드로 처리되고요. 강렬은 이탤릭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나중에 여러분 스타일을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고,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strong이라고 적혀 있으면 웹 검색 로봇이 왔을 때, 아, 이 단어가 키워드구나. 또 EM이 적혀 있으면 이것도 키워드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거를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메틱 마크업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메틱 마크업들을 쭉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맛보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공부를 나중에 하시려면 그 여기 있는 태그들 한번 쭉다 한번씩 다뤄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태그들 한번 쭉 다뤄보면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익히시면 여러분들의 HTML 공부는 시메틱 마크업은 다 끝납니다.